고득점 말하기 비법 11. 구조조사 바이샤오드어 도예드어 쌍렌드어를 구별해서 쓰자.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은 쌍렌드어는 동사 또는 형용사와 구조를 구성하고 그 뒤에 정도나 상태를 나타내는 보호가 옵니다.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은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는 어린이들이 논 상태가 신났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. 따라서 쌍렌드어를 사용한 두 번째 문장 하이즈만 왈더 한카이신이 맞는 표현이고 첫 번째 바이샤우드어와 두예더를 사용한 문장은 잘못된 표현입니다. 오늘의 두 번째 핵심은 바이샤우드어는 뜨어자 구조를 구성하여 명사를 수식하는 데 사용합니다. 예를 들어 我的手机 나의 휴대폰에서 휴대폰을 수식하고 총명다 하이즈 똑똑한 아이에서 아이를 수식합니다. 오늘의 세 번째 핵심은 두예더는 뜨어자 구조를 구성하여 동사 또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데 사용합니다. 예를 들어 他认真的学习 그녀는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동사 공부하다를 수식하고 高高兴兴的工作 즐겁게 일하다 해서 동사 일하다를 수식하며 非常的漂亮 아주 예쁘다 해서 형용사 예쁘다를 수식합니다. 이 파트에서는 구조조사 바이샤오드어, 도예드어, 쌍렌드어에 대해 꼭 잘 기억하고 사용하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고득점 말하기 비법에서 만나요. 자이지엔!